네. 어우, 야, 방구석 뮤지션을 우리 인트로에서 바로 양성하지 않고 네. 오늘은 이 친구부터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스를 까면은 이게 너무 예뻐서 여기서부터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네. 오늘 마이크 리뷰인데 요게 이제 니트 마이크로폰스의 컨덴서 마이크 워커 B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B 패밀리의 약간 좀 보급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6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포장이 이렇게 예쁜 브랜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요. 자, 일단 박스가 요런 식으로 들어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벌집이죠. 일단 벌집이죠. 다 육각형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예쁜 모델을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은, 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육각형 워커비 이렇게 딱돼 있죠. 그래서 필드 가이드 이렇게, 또이 친구가 무조건 첫 장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또 열어주면은, 야, 여기에 이제 워커비가 이렇게 벌꿀이 있어요, 들어있는 지금. 거죠. 자, 워커비를 딱 가져볼게요. 이야, 야, 이쁘다, 진짜 이거. 이쁘다.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요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네. 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와,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약간. 와, 뭐야? 야, 이거 우리 감성은 아닌데, 이거? 야, 이게. 이거 선물용이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옆에다 세워놓는 건가? 이건 그냥? 이렇게? 아, 모르겠다, 이거. 설마? 자, 그리고 요렇게 안쪽에 네. 통째로 꺼내. 네, 이게 아, 다 그럼 들어있네요. 이제 이게 다 다예요.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어차피 다 꺼내야 되니까. 이건 뭐지? 팝필터? 팝필터인가? 와, 벌꿀 팝필터네. 와, 아, 팝필터를 이렇게 끼우는구나. 이거 대박이다. 안 들어가 잘. 왼쪽만 끼워봐, 이거. 네. 끼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도 되게 예쁘다, 이거. 주머니도. 지금 우리 잘, 뭐 쇼? 아구를 잘 맞춰봐.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딱 맞게 이렇게 끼는 아, 그런 거네. 거야. 무조건 돌리려고만 했죠. 에, 그렇죠. 네. 이게 깨워질. 역시, 오, 이거 되게 와. 특이하다, 이거. 어? 잠깐만. 왜안 이렇게 또 떨어졌지? 고장 냈나나? 고장 났다. 고장 난거 사야 아니거든요. 돼. 아니 아니에요. 그런. 이거 팝필터가 되게 진짜 신기한 시스템이네. 자, 그다음에 이쇼 마운트. 아니, 이거 근데 무슨 26만 9천 원짜리 포장이 이래?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데? 와, 요게 이렇게 끼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껴져요. 신기하다. 와, 그러면 야, 이거 쇼, 쇼 마운트가 와, 그냥 이거잖아. 합체. 그놈의 부슈는 진짜. 와, 이거 좋다. 와, 진짜 진짜 예쁘다. 벌 날아갈 것 같아, 이 느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왜 줘?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거 갖고 가방을 다니라고, 줬어요. 가방. 이대로 넣어서 갖고 요거 다니라고. 까고 싶은데 까도 되겠죠? 잘 뜯어지네요. 이거 우리 잭 좀, 이잭 네, 좀 잠.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일단 그러면. 가방도 보여드리죠. 와, 이거 안에. 넣어봐. 오, 이거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질감.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 이렇게는 안 같아. 네, 그렇게는 들어가고. 안 들어갈 것 같고. 빼고 뭐 따로? 해. 따로따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방도 되게 예뻐요. 안에 방수가 될수 있게 이렇게 해놨나 봐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방수를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와, 이 야, 이거 좋다. 신발 살아있네. 근데 잠깐만, 얘는 왜준 거지?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제 기념품 아니야? 선풍기인가 이거? 아니, 이게 딱 보면 어디에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그냥 있을 것 이거야. 같은데? 거치대, 그냥 이거. 에이, 설마. 아, 이거 그냥 저기 기념품이야, 기념품. 기념품. 아닌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유 없어, 기념품이야. 푸식! 뭘 그놈의 푸식. 아, 이것까지 잘안 들어간다. 그것까지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를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 일단 어떻게 또 넣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예. 자, 하여튼, 이거 참 주는 게. 아니, 이거는 이게, 그냥, 성능을 떠나서 그냥 맞아. 갖고 왜 싶은데. 예뻐서, 진짜 성능은 이제 마이크가 되기만 해도 난 좋을 것 같아, 얘는.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 지금 이걸로 리뷰가 끝날 것 같죠, 지금?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지? 26만 9천 원? 응. 야, 이거, 사장님한테 좋다. 이거 뭐 어떻게 선물? 이건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 그 좀만 보장이 괜찮으면, 된다면 정말 기분 좋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 받았을 때 받는 빡세게 사람도 맵니다, 그냥. 웃고. 맞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거 그리고 이거? 저는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지금 그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여자 BJ분들이든 아니면은 남자분들도 그냥 재밌게 하실 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성능이 좋다면 진짜 가이드 녹음용으로도 없네. 자 이제 녹음해볼게요.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순서를 좀 섞어봤죠. 네네. 저희가 왜냐하면은 이 박스를 까는 거를 따로 찍는 것보다 오늘 여기서부터 아예 보여드리는 그렇습니다.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기 딱 봤을 때 이게 더 반가워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앞에 마스코트는 또 여기다 놨고요. 그래서 오늘은 니트 마이크로폰스의 컨덴서 마이크 워커 B 모델입니다. 요게 네, 사장님 마이크 스탠드 사주세요. 네. 마이크 스탠드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자 지금 가격이 269,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뭐 그 전에 했었던 그 어떤 컨덴서 마이크보다도 저렴한 축에 속하는 맞아요. 바로 그런 마이크인데요. 자 니트 마이크로폰 더 좋은 소리 더 좋은 디자인 더 쉬운 사용법을 모토로 새로운 세대의 마이크로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설명이 나와 네. 있죠. 프로페셔널 유저부터 일반인들까지 이게 만약에 진짜 음색이 괜찮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뛰어난 음색과 한눈에 보이는 디자인 과연 뛰어난 음색일까요? 일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돼갖고 너무 자 워커비 자 과학적 명칭 군집 일벌 아 이 어마어마한 또 컨셉도 이게 컨셉을 제대로 잡았네요. 네 태생 전 세계 분포 적합한 제가, 서식지 이런 거 제가 벌꿀 되게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꿀벌들 네 우리 꿀벌들 자연 파괴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무슨 오늘 극한의 컨셉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이거 봐 벌 봐 기술적 사양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 하나예요. 이거는 단일 그냥 이렇게 신방형으로 하나 되어 있고 네. 주파수 응답은 20에서 2만까지 그렇게 그렇죠. 됩니다. 컨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135.5 뭐 일반적인 그냥 뭐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네네. 일반적인 뭐 컨덴서 마이크 정도의 역할을 해주겠구나 네. 싶기는 한데 이 프리퀀시 그림도 아주 그냥 벌집으로 그냥 네 이쁘게도 네.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게 고정형 백플레이트 연구 편극을 이용하여 녹음 시의 왜곡과 착색을 최소화시켰다. 이게 사실 녹음 시의 왜곡과 착색을 엄청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최소화시켜준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악기 재생과 녹음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컬 뮤지션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 그게 약간 방송 쪽에 진짜 적합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방송하면은 이거 보는 재미 마이크가 맞아요. 너무 이뻐서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팝필터가 그리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BJ분들 팝필터가 꽤 크니까 많이 가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걸 해놓으면 장착형이니까. 팝필터가 네, 너무 편하게 네. 되어 있어서 야 전용 케이블도 있어 B라인이래 네. B라인 미치겠다 이거 벌라인 네 야, 이거 아주 훌륭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커비 다음 네. 시간에는 킹비 이렇게 해볼 네.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스펙을 먼저 살펴봤고요. 네. 일벌의 저기 그 저기 저식 뭐야? 아우 뇌가 정지됐죠? 네 일벌의 성능은 어떨지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가 이거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야 이거 그 왕벌의 비행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네. 왕벌의 비행 저희가 뭐 카피한 사람도 아무도 네. 없고 라인 갑자기 딸래니까 또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로로로로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지만 네. 땡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 끊는 동안에 제가 땡볼을 이렇게 기타 빼고 나머지 포리즘 악기 드럼 베이스 피아노로 간단하게 그냥 트랙을 좀 찍어봤는데 네. 여기다 기타 얹고 그리고 보컬 얹는 식으로 해서 오늘 네. 제가 그 방송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잠깐 찍었어요. 형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레코딩 타임즈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네. 이거 현 PD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렇군요. 뭐 사용 안 하실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헤드폰으로 작업해서 겉으로 네. 보고 있으면 진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본 반주만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 반주.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안 나겠냐? 케이블을 꽂혀놓게 되면 안 되죠. 아우 이 열정적인 자 섹션 다 외우셨죠? 아니 저
초반에 심지어는 왜 난 안 나오지? 형은 못 들으셨는데 네. 왜 안 나오지? 이것도 안 꽂아놓고 왜 안 나오지?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섹션을 좀 외우셔야 돼요. 어쿠스틱 기타 빨리 얼른 갖고 오시죠. 네. 네, 해볼까요? 네. 자. 오, 굉장히 게인이 크게 들어가고 네, 있죠. 인풋이 지금 너무 네. 짱짱이 들어가지고. 자, 인풋을 네, 좀 조정을 해볼까요? 줄일게요. 네. 너무 줄었네. 한번 일단 받아볼까요? 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 이제 네, 적당히 요 정도 해볼게요. 자, 김은총 오늘 이게 갑자기 또 뭐라고 또 긴장되죠? 네, 갑자기 또 뭐라고 지금 굉장히 파워풀한 세션을 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확실히 한국 사람이라 이런 게 있어요. 녹음하기 전에 갑자기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한평생을 그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 뭐 팝신을 팝음악을 공부하고 뭐 재즈를 공부하고 했는데 예전에 트로트를 한 번도 연주해본 적이 없는데 한 방에 그 감성이 나오는 나오는 어. 발견하고 되게 좀 괴리 네. 괴리감이 들었던 이게 뭔가 피에 흐르는 거야.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의 소울을 따라하면 어색한 그러니까 것처럼 어색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아, 맞다. 자, 거기서부터 갈게요. 자, 16마디는 첫 박부터 바로 쉽니다. 네. 가볼게요. 두 마디 전. 짠. 깔끔하죠? 아, 깔끔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한 트릭 더. 네, 아, 더블링 해야죠. 네, 더블링 해야죠.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저기서 건우가 몸을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건우도 우리 한 같은 민족이 맞구나. 그렇습니다. 네. 민족의. 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민족의 음악. 그렇습니다. 민족의 어리달린 컨트리송. 진짜 미치겠네. 네. 아니 그거 그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가 굉장히 처연한 말인데 한국인들의 한 80% 이상은 난 이제 지쳤어요라는 텍스트를 보면은 자동으로 뒤에 땡벌땡벌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음악의 힘인 거죠. 아, 이 대단합니다. 음악이 대한민국 대중과 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끼친 뭐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뭐 하여튼 아니 근데 정말 좀 그 앞뒤가 얼마나 안 어울려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야, 강렬하죠. 맞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쳐봤는데 요거를 저희가 한번 일단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소리 좋다. 소리 좋아. 어이, 괜찮아.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앞전에도 이제 외관 볼 때도 말했지만 소리 안 좋아도 갖고 싶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소리가 좋아요. 좋아. 소리 숨이 되게 잘 돼. 자, 자. 해야죠 이제. 하셔야죠. 네, 뭐 해야죠. 이거 뭐 네.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악기는 어쨌든 얘가 할 줄 알아요. 악기는 얘가 할 줄 아는데 이제 보컬이, 어떻게, 보컬이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컬은 아무래도 이일사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해봐야 네. 됩니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커피도 좀 먹어야 되고요. 네, 커피도 네. 한번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도록.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좋아, 지금 텐션 좋아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요 텐션이에요 지금. 우리 고텐션? 민족의 이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고텐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지쳤어요.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와 야 마지막까지 형.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형, 형 트로트 한번 합시다. 이누 형, 이누 형 솔직히 작곡가로 활동하는 것보다 트로트 한 방으로 더 떼돈 벌 수 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 뭐 현우 가수. 자, 이거 잘 현우 가수예요? 아, 이거 아니 괜찮다 이거. 어, 근데 어. 어 이게 얘가 할 줄 아네. 어, 할 줄 알아. 할 줄 알고. 어. 이거 이 마이크 자. 갖다 놓고 땡벌 부르는 저기 그 나라는 우리나라 그렇죠. 있죠? 이런 자, 노래를 모니터라는. 제 역시나 자, 커피 24. 커피 해야 되겠죠? 자, 일사 아, 일사 일단 네, 비교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이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아이 렉탐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아 신나요. 하지만 제가. 저희가 마지막에 리뷰해야 될 게 아직 남아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긴장을 놓고 있는데. 자, 일단 요것도 한번 모니터를 네, 해볼게요. 해보죠. 자, 요거는 바로 저희가 두 개를 와리가리 하면서. 네, 와. 와리가리라는 전문 용어를 또. 네. 자, 우리 그 214로 받은 것만 먼저 네. 듣다가 그 다음에 땡벌로 이 뭐지 이거? 그, 이 뭐지? 워, 이거? 워, 네, 워, 워커비. 일명 앞으로 이제 통칭 땡벌, 네, 땡벌 마이크로 듣는 거를 그 다음에 214입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자, 이번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번에 얘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오 이거 약간 충격적이다 비슷한데? 오, 퍼포먼스가? 사운드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원하게 잘 우리가 아까 야 이거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그만큼 해상도나 하이대역을 받아내는 수음력이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4가 사실 엄청 깔깔하고 하이가 살아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214랑 붙으면 대부분 조금 네, 뭐 좋게 하이 말하면 부드럽다 이렇게 들리는데 보통 하이대역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거 아예 드라이소스로 한번 네네네. 들어봐야 되겠다. 자, 드라이소스입니다. 214.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자 이번에는 우리 땡벌 마이크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약간 그러니까 분명히 하이가 214가 더 있기는 해요 드라이소스를 들으면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 이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가성비가 너무너무 괜찮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27만 원인 거죠. 26만 9천 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주 놀랍네요. 뭐 할 줄 아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생긴 것만 가지고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맞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커피만 한번 네, 딱 커피만 받아보고 214 먼저 받고 네, 214 커피랑 땡벌 커피 땡벌 커피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말하는 건 오히려 이게 나은 거 같아요. 말하는 건 오히려 이게 나은 거 같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그죠? 심지어 이거 팝필터가 이 팝필터 되게 좋은 게 팝타타타 하차차차 하사사사
이런 아니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돼. 물론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긴 했겠지만 자 팝 타타타 하차차차 하사사사 너무 이상한 사람 같다. 너무 좀 아 근데 요거는 진짜 팝필터의 성능이 생각보다 맞아요. 나쁘지 않다. 아 저는 어쨌든 오늘 이 땡벌 마이크 첫인상 진짜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 엄청난 합격점을 받아가는 우리 땡벌 마이크. 네. 땡벌 마이크 사면은 이렇게 땡탈 장난감도 땡벌. 네, 니트 마이크로폰 세 콘덴스 마이크 워커 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킹비 왕땡벌. 네. 땡 왕땡벌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충격적인 마이크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벌 마이크는 좋았습니다. 방구석 뮤션을 방구석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